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여자 8강 두 번째 경기 존입니다. 존과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과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팀명이 재밌네요. 예, 재밌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지는 약간 아재들의 그 팀 같은데 예. 네. 약간 아재 감성이 우리 여학생들에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름 팀명이 상당히 긴데 저희가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다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누구냐고 네, 네. 우리가 누구냐고로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이 존입니다. 존 팀은 경희대학교 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고 팀은 동덕여대,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세명대 이렇게 각 학교에서 한 명씩 모여서 또 팀을 만들어서 펼쳐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졌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예. 네, 이게 또 3-on-3 대회의 또 특징이죠. 예, 또 생활체육대회 몇 번 다니다 보면 서로 또 친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다 또 잘 알고 지내죠. 예. 자, 존입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로 구성된 존 선수들입니다. 양지혜, 김은영, 김미지, 임수지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가 누구냐고 팀의 선수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덕여자대학교의 조우담,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이수민, 서강대학교의 유재은, 세명대학교의 정서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뛰겠고요. 지금 존 선수가 전통적인 경희대 유니폼 색깔이죠. 자주색이네요. 예, 네. 자주색이고요. 우리가 누구냐고 팀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 임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뭐 연세대학교도 클럽 팀들은 전부 다 파란색을 입고 나오고요. 그렇죠. 네. 팀의 그 색깔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경희대학교의 색깔은 뭐 오랫동안 또 이 자주색을 유지해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 자주색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연합팀 우리가 누구냐고요. 두 팀의 맞대결 8강전입니다. 이 4강부터 시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동기부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일단 하나만 하면은 이 20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팀의 8강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존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고. 슈팅 날아가는 궤적이 예, 범상치 않네요. 예, 드라이빙도 좋아요. 올려놨는데요. 성공합니다. 와우. 잘하네요. 저런 러닝 훅슛은 뭐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예,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경희대학교 존 선수들이 먼저 득점을 만들었고 두 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3-on-3 대회에서 강한 팀들을 보면 아크 바깥으로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예, 오, 잡자마자 턴어라운드. 우리가 누구냐고. 저희가 진짜 선수들 이름을 확실히 좀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불러주고 싶은데 네, 백넘버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일단은 두 팀 좀 몸을 많이 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득점 야투를 시도하기 때문에 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예. 자, 우리가 누구냐고. 자, 드라이빙. 샷!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완전 공격적인 두 팀인데요. 예. 네, 공 잡았다면 돌파에 그냥 슈팅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투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림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고가 뺏어냈어요. 이 선수가 뒤에 로사라고 적혀있는데 자, 로사 선수가 계속 리바운드를 잡았고 자, 허리를 또 직접 잡습니다. 아, 쏴야 되는데 네, 네 샤클락을 못 봤어요. 이 샤클락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게 일단은 우선인데 그렇죠. 잡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또 공격 리바운드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 볼이 림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또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자, 거의 뭐 스텝백 같은 두 점 슛을 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거리 슛 네. 과감하게 날리고 있는 양 팀입니다. 기회 나면 양 팀은 바로 쏩니다. 네. 예.
자, 뭐 드리블 하는 거 보면요 상당히 또 잘해주고 있고요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두 팀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아, 한 번 바스켓 카운트. 아, 이 선수를 막으려면 반칙을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또 그냥 왼쪽 돌파였거든요. 예. 네. 양방향 돌파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유제가 쉽지 않아요. 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자유투를 실패하지만 그래도 자유투 준다는 거 상대로선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반칙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을 또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예. 바람직한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자, 이번에 레이업 들어갔다 나옵니다만 아주 과감한 플레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자, 이번엔 우리가 누구냐고의 리바운드. 야투를 실패했지만 기술이 정말 좋네요. 예. 다시 오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찬스만 나면 과감하게 네. 던지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어우. 아, 따냅니다. 이수민 선수 같은데요. 리바운드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다시 이수민. 자, 먼 거리. 오, 깨끗합니다. 잘하네요. 지금은 2점 라인 안쪽이었는데 네. 어우, 상당히 어려운 중거리 슛입니다. 4-2. 자, 존이 2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존. 하지만 먼 거리 돌아오면서 옆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고요? 로사. 이수민 선수는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2점 라인. 2점짜리 슛이 나왔습니다. 4-4 동점. 아,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6분 40초 남아 있습니다. 2점 슛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 존 선수들이 아, 또 한 번 역전이네요. 중거리 슛으로 역전으로 가요. 또 쏩니다. 자, 과감하게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우리가 누구냐고 외곽으로. 오. 드리블을 하다가 바로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뭐 보기는 쉬워 보여도 아주 난이도가 높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슛 동작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파울을 계속해서 유도해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고의 0번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몸싸움 능력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볼핸들링이 되는 빅맨이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골 밑으로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사 선수입니다. 자, 요트 이번에 실패 본인 직접 잡았고 자, 올라가는 과정. 자, 루즈볼이 나왔는데요. 자, 공격권 경희대학교 존으로 선언됩니다. 이 장면인데요. 혼전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 터치는 자, 우리가 누구냐고요. 리바운드 잡았어요. 야. 외곽으로 나왔다가 다시 공격 시작. 자, 공간만 있으면 던져요. 들어가지 않고 로차. 우리가 누구냐고 선수밖에 없어요. 자, 백. 아하. 들어가자. 리바운드 능력. 진짜 활동량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위치 선정이 워낙 좋네요. 예. 이수민 선수인데요. 슛도 슛이고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농구는 부지런한 선수들에게 찬스가 많이 나요.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자, 경희대학교 전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에어볼이었습니다. 5-4. 경희대학교 전이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점 한 점 뒤져 있는 우리가 누구냐고 이수민. 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수비 손맞고 터치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딱 5분 남았는데요. 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초반에 상당히 폭발적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게 워낙 양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지금 또 야투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과감하게 먼 거리. 이 두 점 라인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막 던지는데요. 그리고 백보드로 맞는 걸 보니까 슛거리가 예. 엄청나게 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전 리버스 레이업. 들어갈 뻔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백보드 상단 맞고요. 저게 리만으로 들어가면 득점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올려왔는데 스냅이 이제 완전히 먹히지 않았죠. 원래 예. 의도는 백보드로 맞추는 뭐 것이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두 팀 선수들의 기술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한번 요청을 했네요. 자, 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을 취미로 하나씩 가져가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직접 하다 보면 또 농구를 보는 재미도 생기고. 예.
또 농구 인기가 또 올라가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쿠스프에서 클럽 챔피언십을 하는 이유가 대학생 한 명이 개인의 취미 스포츠를 하나씩 가지기 운동 차원에서 또 이런 걸 또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또 인구가 많아지면 건강도 해지고 프로 산업이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초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자, 어허. 약간 유로스텝 비슷한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지금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스텝은 분명 유로스텝이었습니다. 예. 자, 이수민 안쪽 혼전. 자, 양팀 선수들 지금 집중력이 조금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는 점수, 앞서가는 점수, 역전하는 점수가 필요한 두 팀입니다. 이수민 미들레인지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리버스 레이어! 대단합니다! 이수민! 어디 걱정! 자, 은근히 지금 관중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도 보시면 자,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궤적은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리버스 레이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다시 이수민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이수민 선수가 성균관대학교 선수인데요. 자, 다시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전. 자, 빨간 머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자, 혼전 혼전. 자, 공 따냅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이 힘이 좋은 선수를 좀 투입해보는 우리가 누구냐고인데요. 자, 외곽 이수민 역시 리바운드 자리에 항상 이수민 선수가 있습니다. 공을 뺏지는 못해도 어쨌든 저렇게 뭐 굴절을 만들어내고 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자, 이런 리바운드에 대한 투지 때문입니다. 예, 좋네요. 자, 5대5 동점 팽팽합니다. 시간은 2분 50초 남아있고 자,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누구냐고 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사! 일단 페인트존 안으로 스텝 밟고 들어가면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6대5 역전인데요. 다시 레이어 만들어 갑니다. 이번엔 레이어 번질 때 회전까지 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 존의 7번 선수가 상당히 또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역시 리바운드에는 이수민 선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좋은 패스네요. 자, 로사 이번에 미스를 부리지 않았고요. 이수민 여유 있습니다. 너무 여유 있는데요. 이번엔 에어볼. 지금 공격 리바운드는 우리가 누구냐고 팀이 철저하게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피스틸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기회인데요. 이수민 미들레인지 조준 발사 에어볼. 양팀 선수들이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야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 훨씬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오. 자, 경희대학교 존. 자, 전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1분 40초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냐고의 작전 시간 요청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이 경기는 이 타임아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한 점 앞서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고 팀인데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은 좋은 팀이 이 점을 던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역으로 오히려 이제 페인트쪽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투맨 게임을 가져갈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예, 아, 이수민 선수의 활약상이 다시 보기 화면으로 나왔는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만 자, 또 이 선수가 한 점을 더 넣어준다면 승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누구냐고입니다. 사실 이 3-on-3 10분 대회에서 리바운드 10개 이상 잡기 어려운데 오늘 이수민 선수 10개 이상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직 10분도 다 안 지났거든요. 자, 계속해서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자, 수비에서 일단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리버. 아, 돌파 좋아요. 이수민 엄청나게 빠르네요. 지금 안쪽에서 예. 자리 싸움 하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하고 바로 드리블 돌파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선수들은 야투가 확실히 초반보다 중반 이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을 잘해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냐고 팀은. 우리가 누구냐 이번에 슈플발. 자, 시간 이제 1분 안쪽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필요한 존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존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1분 안쪽에는 볼데드가 되기 때문에요. 아, 지금 우리가 누구냐의 공이 선언이 됐군요. 그러네요. 자, 우리가 누구냐고 운동화 끈을 다시 매면서 네, 호흡을 한번 가다듬습니다. 체크볼. 존팀 입장에서는 이 수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자, 다음 공격 때 이제 두 점을 노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수비 성공인가요? 하지만 직접 잡아냈고 뒤에서 점퍼도 성공합니다. 자, 조우담 선수의 득점.
중요한 득점이네요. 예, 5대8 석점차. 자, 5대8 석점차. 이제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헬드볼 상황. 하얀색 유니폼 우리가 누구냐고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진짜 모든 그 리바운드와 루즈볼에 이수민 선수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수민 다시 한번 잡아냈고 옆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로사. 오, 스텝 잘 멈췄어요. 자, 로사 올라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24초. 로사. 이야. 성공하네요. 자, 이번에 던지고 뭐 골대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드 무게감의 차이가 이 예. 경기 승패를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파울. 자, 우리가 누구냐고의 파울입니다. 로사가 유재훈 선수군요. 한 명 한 명 확인했는데 결국 네. 이제 로사는 유재훈 선수입니다. 서강대학교 3학년. 자, 이번에 스텝 좋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로사 유재훈 선수고요.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9대5.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팀이 9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아, 뭐 양 팀의 기술들도 참 좋았고 예. 여러모로 좀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수민 선수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 이 경기만 놓고 보면 MVP를 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오늘 뭐 리바운드도 좋았고 부진일 예. 하면서 또 본인의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예. 자, 농구 잘하는 여자 매력 있네요. 아, 그럼요. 네,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예. 양팀 선수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클럽 여자부 경기가 막을 내렸고요. 이제 남자 엘리트부 유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잠시 뒤에 김태훈 해설위원과 이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 경쟁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